MC를 처음 한 게 KMTV 리런, KMTV. 네, 리런칭 쇼라고 MC라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조명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를 처음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떨릴까. 정말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다른 MC를 본 거예요. 제가. 아이고, 정말 참나. 제가 봐도 더듬으면서 더듬기만 했으면 다행이고 막 진행이 보고 막 심지어 이런 어떤 경우도 거, 있었어요. 어떤 경우? 다른 대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 중이야. 근데 생방인데 진짜 생방인데 생방송 거래요. 생방송에서 말이 없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거의 방송사고나 다름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희철 씨가 얘기를 하고 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듣는 순간 대본이랑 다른 거예요. 눈 캄캄해졌는데 정말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시간이 쫙쫙 흐른 거예요. 아이고, 옆에 또 희철 씨가 되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힙합과 락의 절묘한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네. 정말 감동받으셨나 봐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였어요. 굉장히 고마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끝나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인기가요 MC 섭외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못해서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제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도 그렇고 실망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면서 저 이제 인기가요 팀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감독님 혹시 KM 리런칭 쇼 보셨나요? 네. 봤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랑 하고 싶으세요? 감독님. 네. 그러니까 뭐래요? 기회를 준 거라고. 만회할 기회를. 네,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 둘씩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어디부터 많고 아니에요? 엄청 많죠. 인맥. 네. 사람 대하는 방법도 익혔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알겠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느껴서 대인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기하는 데도 도움되고 앞으로 그냥 삶을 꾸려나가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런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인데 대중이 무서우면 안 되죠. 그렇죠. 갑자기 본인의 철학을 오늘의 명언 굉장히 멋진 말이네요. 평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에 철학이에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겁 없이 대중은 조금 더 무서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좀 상상이 안 가는 게 그 인기가요나 이런 음악 프로 진행은 원래 좀 통통 튀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기 같은 거죠. 뭐 제국의 아이들 오빠들이 돌아왔어요. 네. 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멍 잡으면 안 돼요, 중간에. 송지효 씨가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계속 나라는 걸 봤을 때. 지금 말을 느릿느릿 이렇게 천천히 하시니까. 자, 카메라 3, 2, 1, 넘어서 큐! 네, 이번에는 손담비 씨의 배드부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빨리. 네. 자. 네, 여러분, 송담이 씨 보고 싶으시죠? 네,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배포! 이렇게 하셨군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가면서,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보셨어요? 배포! 누가 제일 잘해주고, 뭐. 일단 멤버들은 정말 다 친하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석 선배님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오바도 하고 정말 오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뭐 여자 게스트가 나오거나 남자 게스트분이 나오면은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대시할 때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유재석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카메라 앞에서는 무얼 해도 용서가 된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졌을 때를 꺼졌을 때조차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 진짜 유념만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똑같아. 카메라 있을 때랑 없을 때 똑같아. 카메라를 끄고 이제 개인 카메라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변명면은 언제까지 더 하실 거예요? 시작도 같이 했으니까 끝도 같이 해야죠. 끝까지 다닐 겁니까? 네. 만약에 그 멤버들 중에 딱 한 분께만 영상 편지를 보내야 된다. 아 이거 다른 멤버들이 어렵다 어려워. 한 명. 한 명. 유재석이냐 게리냐. 자 이름 부르세요. 그 사람 이름. 강수야. 막내로서 너무 그동안 고생 많았고 게스트들 챙기고 형들 누나들 챙긴다고 너무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도 잘하고 오늘 강수 씨가 VIP 시사를 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의리 집.